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강의성에나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러고 답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말만 하고, 그 못했냐 하시는데,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해보시면, 아까 뭐 단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임나위 공부를 비판했다고 법정을 해야 되고, 이제 총독부 시절에도 사실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총독부 시절에도 간접신청 선생도 금융부 입회 이쪽 관계를 재판받으셨지, 조선항고사 뭐 이런 거 썼다고 법정에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독립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부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안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최남산이 나중에 반민특위에 체포됐을 때 내가 다른 혐의는 다 받을 수 있어도 단군을 내가 보고했다는 그 혐의만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한겨레21에서 단군 표지사진 걸어놓고 사이비 역사의 역적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감히 일제강점기에도 꿈도 못 보던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제가 이 활동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느껴요. 이 역사는 공자가 말했듯이 일이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사를 보는 시각과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활동해 보면은 고대사 관점은 상당히 올바른데, 근현대로 오면은 뭐 이승만 뭐 전 대통령을 뭐 이제 떠받든다든지,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된 핵심 이유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친위 구조를 그대로 존속시켰기 때문이 사실 이제 핵심 구조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있고 중경에 있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임시정부 여당이 있는데, 그 민주국민당이 여당이에요. 그 당이 나중에는 어디로 갔냐면 그 민주국민당이 한국국민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국민당 당기관지가 있어요. 중국에서 상해를 투쟁하면서 발행하던 당기관지가 있는데, 그 기관지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관지의 고대사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또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그 기관지에 아주 수시로 다 실렸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해방 이후에 우리가 백방공구 선생이라든지 한독당 이런 쪽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주 상식적인 역사관이 됐을 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식민사학자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자꾸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사고하지 않습니까? 역사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요것 따로 보고, 요것 따로 보고.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경계해야 되고, 결국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핵심까지 다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까지 다 닿으면 과연 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여기에 이제 와닿게 되어 있는 거죠. 원 회장님 아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2, 3년 전에 저 만주 그 화룡면에 있는 대종교 삼동사 묘역을 저희가 한번 해서 참배를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쭉 나철 선생 비롯해서 그 김교원 선생, 뭐 백보서유 선생 이렇게 모셔져 있죠. 근데 특히 그 중에 김교원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세 분 다 사실 유학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제 나철 선생과 김교원 선생은 유학자 중에 아주 A급 유학자죠. 특히 김교원 선생은 집안 자체가 그 숙종의 그 뭡니까, 그 김주신의 후손이니까 김주신이 숙종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장인 집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분 자체가 송중관 대사상을 여기 마셨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셨냐면 홍문관도 부재학을 여기 마셨어요. 그래서 홍문관이나 규장각 이런 자리는 당대 최고의 유학자가 아니면 못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이분들이 이제 그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도대체 이 당당하던 나라가 왜 망했냐
자꾸 근원을 깊이 캐다 보니까 어디에 도달하냐면 우리가 유학이 갖고 있는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다. 그 유학자들이 이분들이다. 그 나철 선생도 과거급제 한 분 아닙니까? 뭐 김경은 선생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숙종의 장인 집안이니까 얼마나 그 유학에 깊이 경도가 됐겠어요. 그런데 나라 망할 때가 되니까 아, 이 나라 망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유학의 사대주의에 있었다. 그래서 유학의 사대주의를 버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자를 버리니까 단군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그 흔히 우리가 뭐 단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구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중국 은나라에서 왔잖아요. 뭐 역사 설명하다 보면 은나라가 또 동유족 국가니까 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고려 후기의 유학자들이 중국에서 왔다는 기자를 떠받들면서 기자라는 분은 서기전 12세기 때 그 살았던 분인데 이 기자라는 분이 서기전 12세기 때 살던 분을 평양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이제 서기 12세기에요. 2400년 후에 고려 숙종 때 유학자들이 우리가 우리나라가 교화된 거는 기자부터인데 아직 고려 왕조는 우리나라는 그 기자를 갖다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무덤을 찾아가지고 사당을 세우고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고려 숙종이 찾아서 제사 지내라 그러죠. 근데 평양에 뭐 기자의 무덤이 있어야 찾아서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여 년 후 공민왕 때쯤 오면은 가짜로 기자의 무덤을 평양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자가 평양에 왔다 그래서 조선도 들어오면 유학의 사대주의가 훨씬 더 심해지니까 기자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자의 우물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기자의 뭐 의관하고 옷을 묻은 곳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기자의 지팡이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했어요. 이게 기자가 쓰던 거라고. 그래서 기자가 세상 떠난 지 2600여 년 후에 평양에 데뷔한 걸 갖다가 이데올로기스판에서 계속 이제 끌어들였는데요. 그 기자의 무덤은 평양이 아니라 사기에 보면 사기 주석에 양국 몽연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양국 몽연이 지금의 중국 하남성 상구에요. 상나라 상자 언덕 구자 쓰면은 구자에는 예터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나라, 은나라를 또 상나라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은나라 예터경, 거기에 기자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자의 무덤을 평양에 끌어다 놓고 마치 우리가 이제 기자의 후손인 것처럼 한 것이 우리 정신세계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이제 그 구한말을 가니까 나철 선생이나 뭐 김교훈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유학의 사대주의를 걷어내고 보니까 단군이 보여가지고 뭐 그 개별적인 뭐 단군의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쪽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종할 때 그 종자가 신민종자잖아요. 신이자 사람인 종자.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그 단군을 이야기하면 자꾸 이제 개신교 쪽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 문익환 목사 동생이신 문동환 목사 이분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만주 용정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번 등원한 거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자기네는 교회당에 그 예수는 사진하고 단군의 사진을 같이 모셔놓고 예배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하고 충돌되는 개념들이 바로 사실은 이제 아닌데 이게 이제 글러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서로가 그 서로라기보다는 개신교에서 상당히 이제 적대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그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한 집안의 그 가문의 시조를 모시는 것처럼 이제 민족의 시조를 모시는 걸 갖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적대화할 것들이 아닌데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저 김교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 유학의 사대주의를 버리고 단군을 되찾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역사가 옛뿌리를 다시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대종교는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곳이냐면 그 저희가 이제 엊그제 저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 이제 범시민단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요번에 저 조직 하나를 없애느냐 없애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공동의장으로 뭐 이렇게 다 열린 조직인데 공동의장으로 이제 그 초대되신 손윤 대표님의 의암 송병희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천도 일제 강점기 때 천도교는 삼조기 멸함을 당했고 대종교는 구조기 멸함을 당했다.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교전 뭐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교전은 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인 표창은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승만 때는 딱 두 명 표창했어요. 누구냐면 그 우리가 그 광복전쟁 와중에서 세상 떠난 분이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아직까지. 이걸 갖다 과연 동학을 포함할 건지 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이제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저는 그보다 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직접적인 순국 그 선열들은 그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저 이 서대문 형무소 거기에 이제 모시고 있는 순국 선열 위패가 약 4천여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름 다 없습니다. 저도 만주 이렇게 답사 다니다 보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저기에 독립군무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오히려 친일파들이 거꾸로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다 청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세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는 독립운동가 표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밖에 뭐하니까 이시영 부통령을 끌어들여서 그 당시에 이승만 12년 동안에 다 2명 받았어요. 자기하고 이시영 선생님. 그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명분이 부족하니까 독립운동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63년 4년 이때부터 독립운동가 표창들을 좀 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제는 개인 표창뿐만 아니라 이 단체 표창을 좀 추진해야 돼요.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시키고 나면은 그 독립운동 단체 표창을 하면 국교전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개종교 관련해서 그 뭐 여러 교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고 돈 쓰신 분들이 얼마나 많고 사실 저 김교원 선생 생가가 어디였냐면 지금 서울 조계사 자리에 있죠? 그 일대가 다 그 지방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말죽거리에 뭐 그 들리는 말로는 한 50만 평 있던 걸 전부 다 독립운동에 썼다는데 그럼 그것만 다시 이렇게 해도 그것만 다시 이제 국가차원에서 처리해도 뭐 국조전 뭐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역사만 바로 세우고 역사 바로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의 국가 정책이 되면 저는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민족국가 개통도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뭐 김교원, 가상길, 유권 뭐 이런 분들이 다 대종교 하시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만드는 게 제일 위에 단군이고 그 다음에 배달도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리셨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 민족 개통을 둘로 쭉 그릴 때 나중에 이 후군, 청과 그 다음에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여기 고구려, 달에 여진, 금, 후궁, 청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두 흐름으로 이분들이 우리 역사를 다시 찾아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랑캐로 내몰았던 뭐 여진이라든지 숙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민족이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가 안희숙 선생이라고 여성 기독교 신자인데 이분이 쓴 걸 보면은 자기가 만주족하고 만주에서 일주일 살아보니까 말이 다 통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고대 방언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선비종 모용지와 고려는 언어가 같았다 이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다 같은 민족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민족 개념은 조금 달라요. 단일민족 개념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 조선의 유학자들이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일민족은 뭐냐면 우리는 기자를 끌어들여서 중국인과 같은 민족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여러 뭐 여진 속진 뭐하는 여러 이제 동이족을 전부 다 우랑캐로 내몰고 우리는 중국인과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소중화 사상을 만들어내고 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언어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린 그런 단일민족이 아니라 지금 김정은 선생, 박은식 선생은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만든 큰 역사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쓴 그 글 중에 몽배금 태조전이라는 게 있어요. 몽, 꿈속에서 금나라 태조를 보고 절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나라 태조, 아골차하고 대화 나누는 게 나와 있는데 금사, 그 금나라의 정사인 금나라는 저 그 중국 동원을 다 점령하고 송나라로부터 조공받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 금사를 보면은 거기에 자기네 시조의 선조는 고려에서 온 아골차, 고려에서 온 김한보라고 자기네 정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중국사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역사 체계를 갖다가 이제 제가 박은식 선생이나 김교원 선생이 만드신 저 틀 속에서 저 틀은 근데 보니까 몽골족의 문제가 조금 이제 빠져 있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말하자면 대동의의 역사를 줄일 수 있는 이 논리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의 문명을 그 보면은 결국 이제 근래에 이쪽에 이제 요하 문명이라고 이제 그 뭐 한국의 우수라 교수님이 요하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 이 요하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쪽에 거대한 문명 세계가 하나 있고 이건 이제 중국에서 황한 문명이라고 주장했던 자기네 이제 4대 문명이라고 중국은 주장하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계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시기로 따져도 저 요하 문명이 황한 문명보다 천년이 빠릅니다. 그리고 저 요하 문명은 지금 중화 문명 그이 중원 그이 황하 문명하고는 전혀 다른 문명 체계예요. 우리가 일산을 좀 이렇게 나누면 사실 이쪽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강도 가로막고 있지만 이쪽에 그 연산 산맥이라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연산 산맥을 중심으로 이쪽의 동유와 이쪽이 좀 갈라지는데 또 물론 이제 북경도 험하니까 이 아래하고 나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산 산맥과 이 나나라는 강을 중심으로 우리 동유족 문화와 저쪽 이제 중국의 한족 문화가 달라지는데 중국에서는 처음에 저희 홍산 문화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유아 문명 중에서 제일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소아서 문화는 지금으로부터 BC 7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BC 7000년 전이면 9000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역사가 만년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뭔가 근거를 역사학이라는 건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근데 저 소아서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소아서 문화가 우리 민족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느냐는 또 이제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저 문화 계통은 중원 쪽으로는 연결 안 되고 좀 나중에 홍산 문화 쪽으로 오면 우리 쪽으로 연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를 보면은 BC 4500년에서 BC 3000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500년에서 5000년 전까지 5000년 전 저 홍산 문화는 우리의 직접적으로 우리 문명이라고 말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우리가 단군 조선의 이제 전사를 찾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문헌 기록이 사실 이제 없거나 후대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고학적 유물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이 홍산 문화의 오아량 유적을 갖고 보면은 이게 다 이제 오아량 유적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홍산 문화의 이제 오아량 유적들을 갖고 보면 이게 중국에서도 단묘총이라 가지고 계단과 신전과 무덤 이 세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원지방 그 옛날 분들은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고 봤죠. 그 형태의 유적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천문 유적이 존재해요.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는 그런 유적이 존재하는데 이게 고고학상으로는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천문 유적인데 중국은 처음에 이 유적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당황을 했죠. 그러다가 초기에는 중국에서도 이 이민 같은 사람은 중국 학자인데 이 홍산 문화는 동국 지역 천주민의 조위의 문화 유적, 동이족의 문화 유적이라고 논문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학계에서 폐기되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홍산 문화를 갖다가 황제의 손자인 전옥족의 문화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저 홍산 문화가 계속 출토되고 뭐 할 때 상당히 경쟁 많이 했죠. 처음에는 저게 이 한국에서 저걸 가지고 그 이제 동원문명 그 동원문명에 대응하는 건 뭐 둘째치고 어쨌든 저때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 광범위한 지금의 뭐 하북동 내몽골 이쪽 일대로 포괄하는 거대한 이제 또 다른 문명 동이족 문명 체계가 있다라는 여기에 중국이 상당히 경계를 하다가 한국 학자들 보니까 한국 학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고 한국 학자들이. 그런데 이 한국 학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식민사학자들은 일단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든 거는 우리 역사는 무조건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는 게 머릿속에 그냥 신앙처럼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저, 뭐, 홍산 문명 이런 것들이 우리 거라고 말하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반도사관인데, 이 사람들은 송도포에서 만든 반도사관이라 우리 역사를 반도에 가둬둬야 되는데, 저 멀리까지 우리 역사 문화가 있다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민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왼쪽이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그 황제의 손자인 전옥족의 문명이다 라고 하면서 막고 논문을 갖다 국가 차원에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 내부의 적하고 싸우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내부의 적만 없으면 토착입니다. 암이고 뭐 이게 다 내부의 병이잖아요. 이 내부의 이 적만 없었으면은 보통 사람도 만나면 아 저기에 저 유아 문명 거대한 저 문명이 있는데 우리 문명이다 저거 한번 우리가 연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보통적인 뭐 정치가나 공무원이나 그거 하지 말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 내부의 간첩들이 집요하게 이제 집요하게 저거 우리 거 아니다 하면 안 된다 라고 막 하니까 중국 쪽에 또 문제는 이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다 국가의 역사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뭐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 세 국책기관이 1년에 쓰는 직접 예산만 1,000억 원이 넘어요. 그 세 기관 중에 하나만 바로 섰으면은 우리 역사 다 해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암만 거짓말을 많이 시켜도 역사에 진실이란 게 있어요. 그 진실이란 거 하나 가지고 예, 다수와 맞서 싸워서 이긴 사례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바로 섰으면은 다 끝나는 건데 이 세계기관이 전부 다 일본 동북공정의 악적인 노릇하고 일본 고구파의 악적인 노릇을 하니까 지금 문제들이 이제 안 풀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훈당국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은 훈당국이라는 책을 가지고 요즘 누가 한마디만 하면 식민사학 쪽에 언론 카르텔이 있잖아요. 그 언론 카르텔에서 훈당국이 한마디만 하면 뭐 한바다 뭐다 해가지고 막 죽이면 마치 예를 들어서
한번 그래 그런 거를 줬어요. 전 세계에서 뭐 판빠니 국뽕이니 뭐해서 아니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역달 좀 사랑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히로뽕.